네. 이걸 이렇게 잡습니다. 네. 잡고 네. X자로 이렇게 네. 바늘을 올려요. 올리고. 올려서 두 바퀴 돌립니다. 네. 돌리고 나서 이걸 잡고요. 네. 잡고 바늘을 쭉 뺍니다. 쭉 빼면 이렇게 매듭이 됐어요. 네. 그래서 요거는 필요 없으면 요거 잘라 봅니다. 네. 그죠?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아웃라인은 줄기 같은 거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올렸죠? 네. 올렸으면 이렇게 해서 쥐구멍이 들어가요. 쥐구멍이 들어가서 다시 하고 빼고 다시 또 쥐구멍이 들어가서 또 결국 네 겹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실이 두 겹이잖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두 번씩 또 가니까 네 겹 되는 거예요. 결국 이렇게 이실이 아래로 내려왔으면은 계속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. 네. 아래로 왔다가 이실이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그런 게 있구나. 아래 내려올 때는 계속 아래로 계속 내려오고 아래로. 네. 어쩌다가 위로 갈 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곡선이 어디로 됐냐에 따라서 네.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이렇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. 마무리할 때는 뒤에 두 번 매듭 찍고요. 이거는 삼고 빨고 삼고 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하려면 조금 여유 두고